인도에 걸터앉은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경찰관이에요. 길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다리는 도로 쪽으로 삐져나와 있는데 날이 어두워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경찰관이 주치자를 흔들어 깨우고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단계동이 그 도내에서는 가장 이제 유흥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제일 바쁜 지구대에 속하고요. 특히 야간에 신고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때 많이 힘듭니다. 단계 지구대에 배정된 인원은 42명.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계 지구대에 접수된 신고는 18,360건으로 하루 평균 50건에 달합니다. 전국의 경찰 지구대 가운데 업무 강도가 높은 곳으로 손에 꼽힙니다. 뭐 하루에 한 10건 정도는 해야지 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한가한 지구대보다는 뭐 한 서너 배 더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신고나 출동은 많은데 인원은 부족한 상황.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주치자분들이나 아니면 폭력, 음주운전, 뭐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쉽지 않은 근무 여건에도 단계 지구대는 중요 범죄 검거 건수, 112 출동 건수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023 지역경찰관서 치안성과 평가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하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1위는 경기 하남의 미사지구대, 3위는 인천 미추홀의 주한역 지구대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치안 수요에도 비수도권 경찰 중에는 치안 성과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조를 좀 더 잘 부탁드리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수월하고 안전하고 더욱더 뭐 치안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